이번 오후 길거리에서 여러 발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색하네, 갑자기 카메라 또. 아니, 처음 코트 입어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깔끔하죠?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맨날 후드티만 입다가. 아, 밝은 날에 이렇게 찍으니까 내가 좀 어색하네. 아, 그래요? 아, 지금 가는 곳은 아로스길의 이제 도쿄 스플레라는 곳인데, 인기가 많은 스플레 집이에요. 화려하죠? 여롯바가 디저트 가게엔 왜 찾아온 걸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미팅 장소인가요? 네? 미팅 장소? 네네. 뭐 미팅 장소라기보다 이제 여기 이제 또 함께 하는 또 우리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볼턴펌 말고 또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정아 아닌가? 여롯바를 반기는 한 남성 누구일까? 네, 그 지금 같이 앉으신 혹시 이분 소개 한 번만. 이분은 이제 저랑 좀 영혼의 동반자인 바로스킬에서 도쿄 스프릴레를 운영하고 있는 형입니다. 박진호라고 합니다. 어색해 이런 거 되게 어색해가지고 박진호라고 합니다. 영혼의 동반 뭐 한 20년 지기 뭐 이런 건가요? 아, 기간은 짧은데 여러분들 이 형이 홀덤에 푹 빠져가지고 저희 빅스택에 오게 됐거든요. 빅스택을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잘하고 있던 홍콩 반점이라는 거를 홀덤펌 하고 싶다고 바꿨거든. 해보다가 얼마 전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몇 개월 운영했죠? 1년 좀 넘게 했지. 1년 좀 넘게 운영하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홀덤펌 빅스택 인천점을 얼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3호점이었거든요, 나름. 좀 안타까운데 그만큼 여러분 홀덤펌이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니 홀덤이 얼마나 좋았으면 홍콩 반점을 빅스택으로 바꿀 생각을 했어요. 홀덤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취미 겸 이제 좀 수익 창출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노래방만큼 생긴 것 같아요, 홀덤법이.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홀덤펌을 접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를 위주로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쿄스플레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빵빠르도 이제 더 열심히 하면서 해가지고 이 압구정에다가 빵빠르 본점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쨌든 홀덤펌을 하면서 친해졌고 이제 도쿄스플레가 원래 있는데 이제 또 형이 개발한 그 빵빠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로데오에다가 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사 중인데 이따가 가볼 텐데 오늘 이제 로고랑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회의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홀덤펌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여러분. 홀덤펌은 쉽지 않아요. 홀덤펌은 나 같은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장가 언제 가지 이런 얘기도 좀 맨날 제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거의 둘이 있는 시간이 많거든. 눈 뜨면은 집이 또 우리 다 가게도 가로수길, 집도 가로수길, 빅스택도 가로수길에 있으니까 거의 맨날 좀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밥도 집에 해 먹어요. 그러니까 집도 밥을 맨날 사 먹잖아요. 솔직히 남자들 혼자 다니는데 또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요리를 또 보기보다 되게 잘해요. 근데 또 산적같이 생각해서 또 여성스럽거든요. 여기.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여자는 또 알아보면 잘 만나는 것 같아. 되게 형도 잘 만나 형도 잘 만나시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애초에 여자들이 싫어해. 에이. 맨날 이게 맨날 이런 거 뭐 얘기해야 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제가 텍사스 홀덤을 하는데 홀덤펌 운영하는데 내가 대회에 나와서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 보통 여자들은 다 물어보지. 도박 아니에요? 도박쟁이요? 그 뭐 도박 아니에요라든가 모르고 뭐 주저주저나 막 겨우 알려주면 또 자. 또 헤어지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사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대회장이나 펍 가면 많잖아요. 진짜. 딜러 뭐 여성 핸디. 근데 여성 핸디를 만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플레이어는 좀 내가 좀 힘들지 않은. 아니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 호동법에서 커플 같이 오잖아. 어떤 상황을 가는 거냐면 일단 둘이 표정이 안 좋아. 커플이 오면은 둘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에 조변실이나 밖에 나가면 너 아까 거기서 왜 그렇게 플레이했어? 너 거기서 왜 죽었어? 어? 그런 걸로 싸우는 거야. 그럼 진짜 골 때리잖아. 너 거기서 왜 포인트 못해? 어? 죽었었으면 포인트 했었어야지.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면 우리들은 사장이랑 딜러들은 분위기 싸해지고.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골더 뽑아게 되면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홀더만한 여자 만나봤어요? 아니요, 안 만나봤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이유는? 홀더만 칠 것 같아요. 아... 얘가 지금 생긴 것도 안 칠 거예요. 대회만, 대회는 나갈 건데. 우리는 그러면 다들 만나는 여자가 없어서 홀더만 만나는 여성이 있으면 볼륨이 좀 줄면서 돈을 약간 세이브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근데 홀더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매장 오긴 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간부가 아마 홀덤은 못 치지 않을까. 하지만 빅스택에서는 계속 해야 되고. 왜냐면 빅스택은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너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토너먼트라고 다른 데서 말하지만 다른 데 가봤자 토너먼트 아니죠. 뭐 그냥 데일리죠 그냥. 근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혹시 지분 있으신가요? 지분이 아니고 저는 빅스택이 너무 좋아서 빅스택을 한 사람이라. 아, 저는 빅스택 같은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빅스택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저희 인천점에서는 안 봤다 빼라 그래요. 저는 보라 그래요. 보고는라고. 저희 가게에서 안 봤다도 안 되고 박아 하면 저는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홀덤은 스포츠인데 자꾸 박하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재미가 못 느끼는데 비스텍도 재미를 항상 느껴요. 근데 비스텍을 왔던 분들은 다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그나마 좀 토너먼트.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항상 하는 말이라 저희 핸들들도 저희 인천점 핸들들 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천점 핸들들한테 항상 토너먼트 경험하고 싶으면은 신사 비스텍 와라 항상 얘기해요. 왜냐면 그거는 홀덤을 좀 아시는 분이면 다 아는 부분이어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좀 된다, 자기가 좀 잘한 것 같다 싶으면 빅스텝 와서 우승하면 인정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슬픈 건 인천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없어져가지고 빅스텝 인천점.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우 형 보실라면 압구정 빵빠루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로고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리시면. 네 회의 편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봐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로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리를 파리 작은 파리를 지금 로데오 안에다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리들 파리.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둘 다 나는 파리를 얼마 전에 EPT 때문에 프라하 갔다 하는데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파리를 얼마 전에 처음 가봤거든요. 장신군요. 파리를 이틀만 갔다 왔습니다. 이틀 갔다 오고 리를 파리를 지금 압구정에다가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포커에 대한 열정만큼 회의도 열심이다. 그럼 이제 압구정 매장을 한번 둘러보러 가죠. 저희 도쿄 스플레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NCT 재현하고 태용이 와서 네. 그 만드는 거를 같이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좀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빵빠르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좀 셀럽들이 많이 오나요? 이번엔 정말로 셀럽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BTS 오나요? 와 와주세요. BTS가 평생. 와서 먹어주고 맛있어요 한번 해주면 끝장나겠는데 그치? 와 그럼 평생 내가 평생 그럼 약간 사드레 파주까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와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블랙핑크 왔으면 좋겠다. 블랙핑크 아니면 또 그냥 바램들 있잖아요. 지 드래곤 형님 기다립니다. 아, 형님이 아니구나. 지 드래곤 동생 기다릴게요. 근데 워낙 맛있어서 많이 올 거예요. 제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 나도 아니 나 먹고 싶다. 근데 갑자기 배고파서 그런가? 근데 먹어봤어요?
아, 저 많이 먹었죠. 아. 오빠를 많이 안 썼지. 아. 그 지금 전화 진짜 많지. 지금 회의 지금 제가 압구정 오픈하면 판매하려고 안 판매하고 판매 안 하고 있는데 전화 진짜 많이 와요. 빨리 팔아 달라고. 아. 2월 17일 날 갤러리아 백화점 들어간다. 압구정. 오. 2월 17일 갤러리아 백화점. 17일 이후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대전도 있는데 대전은 너무 머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 이거 전국적으로 다 보는 사람이잖아. 대전 갤러리아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그 로데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저 뒤쪽에 시내시티 쪽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그 야심차게 짱짱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하는데 지금 원래 컬러가 이건가? 어떤 컬러가? 그 전에? 아니지, 아예 다 바꾼 거지? 다... 공사장에서도 회의는 끊이지 않는다. 이 색깔이 괜찮네, 이게. 릴 8인가요, 이게 바로? 예,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그 나왔던 에밀리 방 색깔. 아,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에밀리 방 색깔. 에밀리 방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리를 한 번씩밖에 안 가봤다는 거. 뭐 파리는 한 번만 가면 돼요. 이 형. 이 형 도쿄 스플레이 하잖아. 도쿄 안 가봤대. 저는 도쿄 스플레이 도쿄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이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장사는 그런 건가요? 아니 원래 스플레이는 오사카 음식이어서 오사카에서 시작했는데 오사카 스플레이 했으면 좀 느낌이 이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경기도 스플레이나 서울 스플레이나 차이죠. 오사카는 갔다 오셨나요? 오사카는 많이 가봤죠. 아, 오케이. 도쿄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여기가 돌을 이게 이쁘네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 비싼 거야. 우리 그 처음에 만들었던 도쿄 스플레이랑 좀 차원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장에 찾아온 한 미모의 여성 누구일까? 알바 도와주실 분은 잠깐 미팅하기로 했대. 미인분 아니죠? 아, 우리 미인 미남만 아, 미인 미남만 우리가 미남이 아니니까 전량이 대표들이 미남이 아니 미남이 아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미인 미남으로 나 맨날 올 것 같은데 저 어머 뭐지 오 전략 좋은데 그러니까 주인장들이 미남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미인 미남으로 쓰는 게 맞나요? 우리는 호감형 아니에요? 웃긴 형 우리는 웃긴 형이죠. 우리는 웃긴 형들 그렇죠. 우리 웃긴 형들 웃긴 형. 와 나도 그래도 예전에 연기도 하고 배우시잖아요. 연예인이지. 방송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배우시네. 웃긴 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슬프네. 역변해가지고 영화배우 출신이신데 유명했지. 사람들은 예능하시는 줄 알잖아요. 맞아. 이게 이제 공사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면 정식 오픈은 이제 언제쯤? 정식 오픈 날짜 잡고 이제 공지해야죠. 공지하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좀 준비를 좀 잘하고 해야 돼가지고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나가보면 밖에 에펠탑 원래 그 바깥에 조형물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거가 시그니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어디다가 올리려고 했어? 여기가 약간 정원으로 볼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곳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허한 이제 약간 정원으로 바뀌는 거지. 아니 근데 에펠탑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에펠탑은 여기 위에다 올리려고 지금 아, 저 위에? 여기 위에다? 위에다가 올려 생각하니까 뭐냐면 배경이 너무 좀 배경이 너무 도시적이어가지고 에펠탑을 하면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서. 아니 근데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이만한 거? 매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진지하게 상의하는 모습이다. 형 잘 내야 된다. 포커 여러분들 우리 둘 다 포커 계속 치려면 여기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이 형 꿈이 나이 먹고 포커 치는 거야. 저 지팡이 짚고 라스베이거스 가는 거. 왜냐면 너무 좋은 스포츠다. 나이 먹어도 나이 먹어도 뱅크로 관리만 되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게임이어서. 근데 지금 뱅크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 뱅크로 관리 잘 됐는데 비스트랙 잘 안 됐어요. 홀덤법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장사의 신 찐 오빠도 실패했다는 홀덤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압구정 로데오 카페거리 빵빠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뭐 저희가 홀덤법 빅스택도 있지만 신사동의 빅스택 압구정의 빵빠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전 또 이제 게임 한 판 하러
빅스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가게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을 안고 길을 떠나는 여룻바의 뒷모습이다.